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김웅기입니다. 네, 오늘은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CT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저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CT6의 모든 것을 활용하신 정보의 주마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라이빙 스타일과 주행 수준과 본별의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캐딜락 CT6는 국내에 2016년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했고요. 최근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외관은 이제 트림에 따라 플래티넘, 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나눠지는 트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그 컨셉트카 에스칼라에서 따온 그런 디자인 모티브가 적용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헤드램프로 보시면 기존의 약간 두툼한 모습의 디자인에서 보다 날렵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주간주행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후면부를 보시면 기역자 무늬로 떨어지는 LED 테일램프를 적용하였고요. 지금 전 모델 다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트윈 더블 머플러를 사용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이제 부분 변경을 했지만 부분 변경이지만 기존보다 이제 40mm가 늘어난 5227mm의 전장 사이즈를 가진 부분도 요 급에서는 약간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캐딜락 CT6 같은 경우는 차체의 경량화를 통해서 운동 성능이 좀 더 강화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연료 효율성도 좀 높아졌고요. 연료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10단 변속기가 탑재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주행 성능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연료 효율성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자리부터 좀 살펴볼게요. 뒷자리에 안마시트, 전좌석 안마시트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가죽에 대한 질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햇빛 가리개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재터리가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서 시동을 걸면 요 모니터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모니터가 양쪽으로 튀어나옵니다. 파워업식으로. 뒷자리는 지금 굉장히 무릎 공간이 한 주먹 3개 정도 들어갈 정도 여유롭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 1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의 공간을 보이고 있네요. 이 위에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스웨이드 재질의 소재를 사용했네요. 좌석에서 탑승을 해보면 좌측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캐딜락 CT6 같은 경우는 이제 3.6L 6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334마력의 최고 출력과 39.4kg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10단 변속기가 탑재되면서 이 변속기 노브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속기 노브의 디자인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요게 터치식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전후 좌우 모두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 연동이 되네요. 다양한 그래픽을 사용자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비전을 제공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컵홀더가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도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스위치고요. 여기에 이제 무선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저기도 있네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1000분의 1초 가량 그 속도로 그 앞에 노면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얘가 이제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 스포츠 주행에서는 보다 단단한 승차감을, 그리고 좀 컴포트한 주행을 원할 때는 좀 더 승차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커브길 같은 데서 이제 뒷바퀴를 조향을 해주죠. 앞바퀴처럼. 그래가지고 보다 좀 안정적으로 지니까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울처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당기면 디지털로 이렇게 좀 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핸들은 크기가 큰 만큼 다양한 버튼들을 지금 탑재되어 있는데요. 패드 시프트도 있고요. 오디오, 우측에는 오디오 관련 스위치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 CT6 하면 이제 경쟁 모델로 뭐 벤츠의 S클래스나 BMW의 뭐 7시리즈 정도를 이제 국내에서는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겠죠. 렉서스 LS도 있겠네요. 렉서스 LS, 뭐 BMW 7시리즈, 그리고 벤츠 S클래스들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나 다양한 파워트레인, 편의 및 안전사양 이런 부분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3.6L 6기통 엔진을 얹은 CT6의 가속 성능 같은 부분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즉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쎄요, BMW 7시리즈랑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S클래스보다는 7시리즈에 가까운 주행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고요. 제가 원하는 느낌에서 감속이 딱 이루어지고 가속 페달의 반응도 거의 즉각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VH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소음이나 진동,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들도 많이 잦아드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탑재한 것 때문에 주행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프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CT6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가지고 좌우측 차선을 잡아주고 앞차와의 간격도 잡아주고 있죠. 거의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레벨2 단계의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이고요. 네, 지금까지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CT6를 시승을 해봤고요.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캐딜락 CT6가 이제 변속기 부분에서 좀 변화를 겪고 이제 내외관 디자인도 좀 바뀌면서 새로운 매력을 더한 것 같아요. 수입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그동안 그 입지가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파워트레인 개선이나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이 탑재되면서 나름의 경쟁력을 더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